이성주. 지구야. 이거는 그 나한테 하나. 자, 오늘 리뷰작을 2020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저희가 우승한 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 만에 우승했지? 저는 연성 형이랑 한번 우승하고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2020년 3월 달? 아, 그럼 2년 아니구나. 4년 정도 됐지. 이게 우승한 거 말고 좀 작살나는 거 보여줘야 좀 빠른 맛도 있고 재밌을 텐데. 아, 그것도 재밌겠다.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기는 거.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10원에 빵난 거? 그런 거 있으면 재밌어. 아마 영상이 없을 거라. 뭐 이런 거 원래 담거나 이런 거 해주실 거. 저희 엄마는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좀 해주시지. 시간 지나서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보니까 앨범에도 사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 찍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준비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 맨날 전 여자친구랑 찍었던 사진. 새로운 여자친구 왔는데 보고 분위기 보스가 진영이 있지. 아, 전 여자친구 얘기는. 아우, 나 언젠가부터 얘만 보면 웃음이 나와 죽겠어. 근데 그 영상 봤냐? 누가 이거?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서 보내주세요. 세레모니 하는데 유튜브에 최악의 세레모니 지시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오랜만에 결승전 뛰는 거였어. 그 좋다? 엄청 많은 관중 앞에서. 용대 항상 사람들 응원발 크잖아, 용대. 네. 용대가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오픈을 잘하잖아. 맞아. 아,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 응원해주는 사람 관종병이 있구만. 자기 영상 안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되게 마음 편안하게 보겠네. 연서연이랑 저랑 세계 랭킹을 112주인가? 주로는 잘 모르겠고 그걸 한 2년 6개월 정도? 2년 6개월 세계 랭킹 1위를. 아, 이건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저희가 잠깐 한 줄 알았어. 보름으로? 네. 우리가 2년 6개월 정도 했으면 이거는 진짜 찐이거든. 솔직히 좀 자랑 더 하자면 은퇴 안 했으면 적어도 1년은 더 갔지. 좀만 더 했으면 1년. 얘들 위로 바람 많이 불었어? 왜 푸는데? 핀란드 바람이 불어. 에어컨 때문에 동남아라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 아, 초반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용재 선수. 이게 자기 거 보면 자기 거만 계속 단점을 보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결승을 뛰어서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혼자 다 미스를 하네. 아, 너가 이걸 잘 올렸었으면 되잖아. 뭘 잘 올렸어요. 이게 오래 잡고 있으면 걸려. 옛날에 그러면 사실 높은 게 아닌데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아, 이게 서비스 저지만 좀 달라요. 이게 서비스 저지에 개인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다고 치지만 똑같이 넣었는데 이건 잡히고 저건 안 잡히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냥 아예 기계로 해가지고 어느 선에 넘어가면 정확하긴 할 텐데. 영어로부터 알아들었어, 계정이? 아니, 지금 제스처로 그냥 지금 봐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키가 커서 순하다. 키가 약간 스매시가 안 세질 것 같아. 눈치밥으로 다 알아들었구만. 얘도 이런 말 했어. 영어를 안 쓰고 뜨뜨뜨뜨. 근데 보면은 응대랑 하면서 뒤에를 많이 하게 되잖아. 아니, 그니까 이게 조금 많은 분들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래 뒤에 플레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잘 안 맞으니까 사람이 적응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올려주면 편하더라고요. 올려 편이야. 그룹이나 스위치 때리는 거 더 쉽지. 야, 네트 플레이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형, 원래 뒤에를 했었으면. 너 앞에 와서 알잖아, 솔직히. 앞에가 더 미스가 많아, 안 많아? 많지. 스위치 미스 많아, 안 많아? 그치. 그치. 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너 뒷사가 갈래, 앞사가 갈래 하면 어디 할래? 그럼 앞사가 갈래. 그 앞사가 갈래. 그래, 뒷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우리랑 플레이가 너무 안 맞으니까 잘 안 됐던 거 같아. 좀 당황해 보이네. 이쪽에서는 때리면 좀 덜 나가지. 에이, 이거 그냥 가볍게 쳐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잘했는데
미스 안 했으면 잘했지. 용대 봐라. 아, 우리가 죽겠디야. 웃었네. 어이가 없어. 너무 아쉬워서. 짜증 안 냈어. 잘했네. 오, 기정이. 기정이가 좀 팔이 길어. 와, 이게 이렇게까지 딱 꽂혀서 때릴 건 아닌데 팔이 길어가지고.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 이거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거 한 번씩 더 보고 넘어가야 돼? 얘기하다가 더 보여달래, 더 보여달래. 기정이 장기 나왔네. 뽕드로 팔이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날렵해. 기정은 팔로만 때리는데 배심이에요, 배심. 이성주. 지구야. 오빠는 그 나한테 하나. 식빵 오빠 나왔네. 한 거 아닌가? 너무 절묘하다 타이밍이. 아, 다시 시작이라고 한다.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잘 눌렀어. 이게 늦어. 그래서. 용대는 이거 뭐야, 언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냐? 올림픽을 빼고 총 커리어 중에서. 전용품 우승했을 때? 결승전? 사실 진짜 어려운 경기를 역전해갖고 이겼을 때, 그것도 약간 큰 대회에서 이럴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네. 저는 홍보처럼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고. 아니, 말레이시아 때 엄청 좋아했겠네. 그때가 솔직히 제일 좋았죠. 말레이시아 이때? 아니 그때 우리 올림픽 예. 아 그때 그때 그때는 솔직히 막 다 이렇게 포인트가 비등비등 할 때라서 이제 더 컸죠. 형은 뭐 기억나는 경기 있어요? 나는 솔직히 제일 상금 큰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스피드, 파워. 근데 좀 비슷한 건 모르겠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세계 랭킹 1위 플레이가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애가 주둔했을 때는 수비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수비를 많이 할 때였고, 지금 또 기리언네랑 애들이 우승할 때는 주도하는 그런 트렌드가 그렇게 되고 있다. 아 맞아요. 저희 때는 제가 네트플레이를 했지만, 전 네트플레이를 하고 한 명 이제 후위 공격 그때 그게 대세였지. 구분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두 명 다 두 개를 어느 정도, 한 명이 무조건 뭐 스매시를 때리겠지만 예전에 후위 있는 선수는 네트플레이를 잘 하지는 못했거든요. 요새 플레이는 후위 공격하는 선수들도 네트플레이를 해야 되고, 전입 플레이어들도 후위를 가서 후위에서 또 공격적으로, 그런 좀 플레이 방식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대학교 때 이게 막 임플란트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센 약을 못 먹어요. 약을 못 먹으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에도 막 잠도 못 자고 진짜 울면서 막 계속 이랬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부 다 약을 다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식품 이런 것만 챙겨. 예전에는 이제 카다나 이런 거 구해 안 됐을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 이름을 한글로 치든 영어로 치든 따다닥 하면 된다 안 된다 허용 불가능이 딱 나와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진짜 먹을 수 있는 약도 일부러 안 먹고 막 그렇게 했다 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감기약이든 뭐 진통제든 이걸 내가 처방받기 전에 이름 알려주세요 해서 이름을 치고 먹으니까 전보다는 조금 고르기가 편해진 것 같아. 네, 저희 이제 도핑이 사람들이 뭐 약을 먹은 거 아니냐 오해하실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주소지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BWF에서 지정하는 선수는 이제 하루하루마다 어디에서 도핑을 받을 건지 입력을 해야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옮겨야 돼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랑 이제 기정이하고 몇 명이 지정된 선수였었죠. 근데 저희 둘만 트리아웃이 나간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제가 잠깐 외출하고 있어요. 외출하고 있으면 그게 온아웃. 왔다가 선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온아웃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걸렸고, 한 번은 3개월 안에 주소지로 전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이트에 등록 안 한 이유로 온아웃.
그 일정 기간을 넘어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쓰려 되면서 2년 정지를 먹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물론 왔을 때는 없었지만 대회 무슨 많은 대회를 나가며 우리는 도핑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의 다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런 소재지 불가로 해가지고 좀 그런 했던 것 같고. 그게 좀 어려운 게 이게 아무래도 소재지를 매일매일 한 달 거를 미리 내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알며 시간 딱 정해야 돼요. 한 시간 그 기간을 우리가 막 계속 맞춰갖고 가 있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자부심은 있죠. 그거 잘하는 선수만 해요. 막 세계 랭킹 안에 드는 선수들 물론 뭐 자부심을 갖고 하긴 하지만은 되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자고 있더라도 못 들으면 한 시간 동안 일단 가버리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제도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나? 지금도 비슷하겠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선수들 처음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받았지만 이런 제의가 좀 억울하다. 소명을 잘했다. 소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제의가 풀렸어요. 왜냐면 연상이 말한 좀 어렵지 않겠냐. 잘 교육도 안 돼 있었고 선수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잘 소명을 했기 때문에 좀 풀려서 이제 아시안게임도 나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죠. 그 대표팀에도 못 들어오고. 맞아. 밖에서 훈련을 따로 하고 있었고 그때는 밖에서 훈련도 아예 못하게 밖에 체육관도 훈련을 못해요. 이상한 게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사설 체육관도 못했어요. 아 맞다. 어떤 그래갖고, 체육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이랑 저랑 그때 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천길 막 뛰어다니고 자전거,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달라 뛰어다니면서 막. 근데 그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지. 그거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4개 연습했나? 그런 결과가 좋았었는데 재밌는 계기가 됐지 그게. 네, 오늘 2020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우승한 거를 저희 3명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리뷰자들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내가 이거 했으니까 좋아요. 다른 거 해야 돼. 해요? 네! 저 아이디어였어요. 마지막에 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리뷰 잘하세요! 아, 나 당황해. 눈치 모르겠어요. 와, 눈치 게임이 진짜.